여러분 안녕하세요. 치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요즘 이 틈새 라면이 이거 그 GS 유어스 그 리테일 상품? GS 리테일 상품인데, 그러니까 원래는 그 평통함에서 나오는 틈새 라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마트에서 파는 라면하고 GS에서 파는 라면하고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. 근데 이제 포장이 좀 요즘 바뀌었더라고요. 요즘 이거 이제 틈새 라면이 치즈가 체다 치즈가 들어가는 그 틈새 라면이 좀 새롭게 나왔는데, 여기서 제가 사실 그거를 제가 한꺼번에 비교하기는 제 장이 반란을 또 일으키고 하고,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일단 포장은 바뀌었는데 어떤 게좀 바뀌었나 그냥 한번 보려고 계속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. 자, 일단은 건더기 스프는 뭐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. 예전에 있던 고명들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고추,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저기 뭐 동남아에 있는 그런 고추인가?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, 일단은 한번 여기다가 이제 끓인 물 넣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어요. 네, 이제 한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면은 다 익었는데요. 좀 저어봤는데 좀 이게 1,100원짜리 라면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그냥 요즘 이 1,100원짜리 라면들이 좀 힘든가 봐요. 자, 그러면 뭐 틈새 없이 맵다는 그 틈새 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. 이거를 후루룩 휘핍해서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이 입안에 그 공기가 확 들어와요. 안 그래도 지금 그냥 후루룩 안 하고 좀 조심조심 흡입을 했는데도 지금 혀에서 굉장히 좀그 기운이 오거든요. 그 기운이 와서 이거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. 근데 이게 약간 이 틈새라면은 제가 신라면 아니면 뭐 왕뚜껑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요, 신라면의 그 매운맛은 약간 그 수프에 약간 그런 장칼국수 느낌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. 근데 이 틈새라면은요 좀톡 쏴요. 그렇고 사실은 또 이제 건더기 중에 이렇게 그 고추가 있죠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약간 그 빨갛던 그 맛을 살린다고 달걀 고명 같은데, 이제 봉지라면은 이 고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왔다. 해가. 아, 다시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여러분 조심하세요. 아, 이제 약간 그 매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. 국물이 좀 약간 톡 쏘는데, 한번 더 해볼게요.
지금 입안이 약간 이제 입안이 따가워지는 그런 느낌인데요. 자, 일단 좀 더 먹어보고 좀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거 틈새라면 다 먹었는데, 사실 이거 컵라면은 약간 그 봉지라면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, 그리고 이 GS나 GS에서 파는 거나 아니면 다른 마트에서 사는 그런 팔도의 틈새라면, 그 틈새라면하고는 솔직히 조금 맛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명동 빨개떡이라 불리는 그 틈새라면 그 음식점, 그 가맹점 있잖아요. 그 가맹점 가서 이제 틈새라면 드셔보시면 거기는 이제 그 매운 버전의 빨개떡이 있고, 그리고 좀 그냥 정말 정말 순한 라면의 개떡이 있거든요. 거기에는 이제 달걀 떡 하나 터뜨려서 넣고, 그 다음에 반숙으로 넣고, 그 다음에 아예 그 떡라면을 준단 말이죠. 떡라면 넣고 거기에 이제 파송송 나물까지 막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찬밥까지, 찬밥에 단무지까지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, 저는 물론 개떡하고 빨개떡은 다 먹어봤어요. 다 먹어봤는데, 솔직히 그쪽하고도 맛의 개통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제가 빨개떡 먹어봤을 때, 진짜 처음 먹었을 때 제가 뒷골 땡겼거든요.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만, 그리고 치즈 빨개떡으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. 어쨌든, 그쪽하고는 맛이 조금 다른데, 모르겠어. 아무래도 이 1100원짜리 약간 왕뚜껑 스타일의 그런 그 라면이다 보니까, 그리고 이거 틈새 라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여기 상표 표시가 없네. 표시가 없네요. 보통은 나오는데. 그렇고요.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여기 원래 이런 그 정보에 다 나오거든요. 근데 요즘은 안 나와. 그렇고. 좀 다 먹고 나서 좀 쉬고 있었는데,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여기 너무 매운 곡은 제가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. 지금 고추 같은 경우도 이걸 고추 건더기 직접 씹어 먹으면 완전히 이제 속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, 물론 지금 면하고 국물 먹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났겠지만, 네. 하여간 근데 이 컵라면 쪽에 이 매운맛하고 봉지라면 쪽에 매운맛하고는 또 약간 이 다른 것 같아요. 틈새라면 제 느낌은.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그 봉지 틈새라면하고 체다치즈 틈새라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고요. 그리고 아마 나중에 제가 진짜 여유가 되면 개떡하고 빨개떡 그것도 한번 좀, 솔직히 그거는 혼자서 비교는 못할 것 같아. 혼자서 비교는 못하고 한번 좀 나눠서 찍어보는 그 방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